많이 적으신 것도 아니신데 그렇게 하면 만나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러면 부탁을 드려야 되네.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세요.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아드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줄 아세요? 계약서를 딱 쓰고 나니까는 180도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불렀다고요? 그분이 밤에 명령하시고 잘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아까 그 딜러 여기 거짓도 봤어요. 저 아프신 분한테 사기쳐서 온몸에 명품 두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 생각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이 자리 불러주세요. 나 그 사람한테 물어볼게.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보신 분과 차는 어떤 차예요? 2020년도 또 더블캡 차량입니다. 2020년도 포터 더블캡을 네. 얼마를 보시고 가셨어요? 300에 보고 갔습니다. 300에. 네. 300만원짜리 포터는 사기라서 못 사고 다른 차를 되게 비싸게 샀잖아요. 그럼 다른 차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어떤 차예요? 똑같은 그 더블캡인데 차량 예. 등록증은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 예. 1500 얼마에 그 구매를 했습니다. 수동 네. 더블캡 모델 맞죠? 네, 맞습니다. 더블캡 모델을 2016년식 모델을 1550만원 주고 사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내가 원래 저기 백혈병 환자입니다요. 백혈병이요? 네. 항암실에 가지고 이제 머리가 다 빠졌는데 백혈병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기존에 그 더블캡 차량이 있었습니다요. 그 차를 팔고서 그 차보다 좀 싼 차를 사가지고 나머지 차액을 병원비로 이제 지탱을 하려고 이 핸드폰에 그 네이버를 들어가 보니까는 생각지도 않게 차값이 너무나 싸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처음에 전화하니까는 300까지 준답니다요. 토요일에 가서 그 차를 보니까는 차는 깨끗하고 참 좋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 해서 이제 썼는데 계약서 작성을 다 하고서 하는 말이 280만원씩 2년을 갖다가 돈을 내야 됩니다. 나 그럼 이 차 못 산다. 난 차액으로서 치료비를 쓰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나 못 산다고 잡아뛰었습니다요. 잡아뛰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지금 서류는 다 넘어갔고 변호사를 부르든지 뭐라 하든지 하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녹음을 시켜놨으니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는 말이 사장님이 나한테 좋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거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지 화를 내고서 그렇게 언성 높이면은 나 여기서 그냥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계약서를 딱 쓰고 나니까는 180 완전히 바뀐 겁니다요.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거죠. 그러면 좋게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럼 사장님이 이 차를 갖다가 하지 말고 다른 차를 하십시오. 마지못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서 인천서 어저께 쭉 이제 차 운전을 하고 나오니까는 차가 좀 떠는 맛이 나고 체크 밸브가 계기판에 들어오고 사기를 당해도 된통 당했구나 이거. 그러면. 거기 도착해서 이러한 사기 과정에 있을 때 네. 지금 백혈병에 걸리셨다고 했는데 예. 네.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너무 억울하고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일 모레면 나도 나이가 60인데 다 생각하니까는 이게 사람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사람이 분통이 터지니까는요 잠이 안 오더군요 사장님. 그래서 오늘 저기 사장님한테 한번 오게 된 겁니다. 한번 좀 많은 도움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카톡용 딜러임을 밝히면 허위 딜러들이 대화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피해자분의 아들인 척 약속을 잡고 만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 팀 총괄 담당하는 실장인데 네. 환불은 안 되죠? 환불해주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네. 소유권 이전 넘어갔고요. 저희도 저희만 돈 들어간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내신 돈 저한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 예금은 들어가고 취등록세는 세금인 건 아시죠? 실장님 네. 안 좋은 차를 지금 아빠가 너무 비싸게 사셨잖아요. 이거 사기잖아요. 그 사기라는 표현 조금만 자제해주시고 그럼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데? 왜 사기죠? 몸까지 아프신 분한테 이렇게 비싸게 팔아놓고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사기꾼이죠. 말 자꾸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니 공격적이게 말을 안 하게 생겼냐고요. 나이 적으신 것도 아니시면서 그렇게 하면 만나가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러면 부탁을 드려야 되네? 아니요. 그러면 제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조율보로 그러면 적정 그러면 그분을 들어오시라 하세요. 그분 말 제가 어차피 담당자예요. 제가 책임자고요. 저랑 얘기하셔야 돼요. 싫든 좋든. 그럼 그분은 뭔데요?
그분은 나가서 판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와야죠. 당신이 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지금 어떻게 보냐고. 아니 그러실 필요 없고 계약하신 분 그러실 필요 없고가 아니라요. 이건 아드님 생각해서 아니라 저희 회사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말씀하실 건 돌아가세요.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화나신다고 화낼 거면은 뭐 애예요? 애냐고요? 네 저한테 애냐고 그러십시오. 네 먼저 사기꾼 뭘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애라고도 말 못해요? 좀 말장난하세요 저랑? 아 일단은 딜러분 오시라고 해주세요. 어, 아드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실 줄 아세요 지금? 좋게 얘기하고 환불해주세요. 이거 사기친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들어오시라 해주세요. 싫어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실 거 부담 안 할게요. 허위 딜러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와 이시현 과장이 카톡 영임을 밝히고 현장을 급습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 판매하신 딜러분이세요? 저 카톡 영임 이시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촬영 판매하신 딜러분이세요? 누가 판매하셨어요? 저희 직원이요. 지금 어디 가셨어요? 저 나가요. 가보라고 하셨어요? 왜요? 지금 백혈병 걸린 어르신 앞에 뭐 하시는 짓이세요? 저 그냥 예. 물어보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직원이 팔았다고 하지만 한 통속이잖아요. 한 통속 아니세요? 한마디로 오신 거예요? 네. 어디 가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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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통한 거예요. 가방 놓을게요, 그러면. 그럼 가방 놓으세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와요. 경찰 부르세요. 딜러분 오라고 하세요. 맞아요. 오라고 하세요. 경찰 불렀어요. 오라고 하세요. 그분이 불렀다고요. 그분이 명령하시고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싫은데요? 본인이 책임지게 돼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경찰이랑 얘기하시면. 그럼 저 본인 얼굴만 영상에 그대로 까드릴게요. 저는 네. 영상을 낼 거예요. 나는 뺄 겁니다. 아니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 아프신 분을 아니 본인이 생각이 너무 안 해요 그러면 본인 판 거 아니라며요. 나 본인한테 뭐라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 직원분 부르시라고요. 나 그 사람한테 물어볼게.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화가 나요. 내일은 아니지만.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 아까 그 딜러 여기 펼쳐서 봤어요. 안 느끼고 저 아프신 분한테 사기쳐서 온몸에 명품 두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백혈병이 걸리셔가지고 아프신데 일도 못 쉬어요. 일 때문에 트럭을 사시는 겁니다. 아픈데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 도와주기는 못할망정 있는데 더 뽑아먹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이럴 수 없다고요. 저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 생각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 자리 불러주세요. 어제 저 가방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일단 이 자리 불러주세요. 처벌을 본인이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제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차 마신 딜러분이세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딜러님. 너무 하시던 아이가 솔직히 안 하세요? 돈만 해결하려고 나온 건데. 네. 아버님 아프신 거 알고 계셨죠? 솔직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거예요. 아버님이 병원비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아프신데도 시집을 못 가세요. 경찰 아까 이분께서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아버님이 경찰들한테 솔직히 아들 갖고 법적으로까지 타기 싫다. 좀 더 고민하셔도 되고 오늘 아니라 내일이나 아니, 조금 나중에라도 아직 고민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아버님 근데 용서하고 싶으세요? 아유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환불 안 해줘도 돼요. 저희가 그 돈 돌려드리고 저희가 저 사람 강력 처벌해도 됩니다.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용서하고 싶으세요? 진짜 아버님한테 지금이라도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는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실 건가요? 아니 두 분 다 말도 조리 있게 되게 잘하는데 왜 이런 멋진 말솜씨를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훨씬 더 멋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웬만하면 살면서 법을 좀 피해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관용을 좀 베풀어가지고 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 아들 같으니까는 나이가 만약에 한 50대 초반이나 40대 중반만 넘어서도 저는 이런 생각 안 해요. 법대로 그냥 하십시오. 라고 냉정하게 하는데 앞으로 저기 사는 날이 구말인데 법적으로 했다면은 앞으로 그 살아가는 인생이 참 그게 희망이 안 보이고
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원래 타셨던 차 돌려주시고 아버님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아버님도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처리해 주실 건가요? 이제 오늘 가서 좀 잠을 좀 이제 푹 자겠네 이제. 네, 전화 주셨는데요. 아유, 예, 사장님 저 예. 오늘 저기 그 진짜 너무 고맙고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유. 진짜 제가 그 생각 없이 그 무책임하게 한 게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걸 갖다가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요, 진짜. 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잊지 마시고 보답으로. 네네. 몸 치료. 아유, 치료 전념 잘 해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연락 주세요.